카트놀, 김지원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우측 좁은 공간에 잘 떨어뜨렸습니다. 네, 오른쪽 공간에 5m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선수들이 지금 이중고와 싸우면서 1라운드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아침에 대기하는 시간도 3시간 이상 대기하고 예. 또 코스에서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플레이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집중력 잃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김지연 네. 잡아냈어요. 성공하면서 단독 1위로 다시 올라섰고요. 예. 전반 9홀에서 버디 4개를 성공한 김지연 선수. 단독 선두로 이제 후반 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의 두 클럽 이상 짧은 클럽을 잡아야 되는 홀이고요. 예. 박현경 선수는 지금 6번 아이언을 잡았네요. 내리막 포함하지 않은 거리가 171m이기 때문에 6번 아이언이라면 거의 두 클럽 반 정도 짧게 잡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박현경 버디 퍼트. 어, 네. 들어갔어요. 오, 경사가 쉽진 않았는데 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좋은 스트로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박현경 나이스 샷. 박현경 선수랑 이미정 선수랑도 절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서로가 우승을 해도 얼마든지 뭐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18번호 버디 퍼트. 네. 네. 마지막 홀에서 세 선수가 모두 버디를 잡아내면서 이렇게 전반 나인 홀을 마무리합니다. 자, 박현경 선수는 3언 더파 공동 3위로 전반 홀을 마쳤어요. 공동 선두 김지현 4번호 티샷. 오늘 세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인데 생각보다 많이 짧았어요. 예.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지현의 어프로치. 오, 들어갔어요. 김지현. 네, 후반에 넘어와서 약간 주춤주춤했는데 예. 이렇게 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네요. 자, 엄청난 샷이 터져 나오면서 5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네, 전반 멋진 플레이여서 후반도 또 드디어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예. 네, 원하는 곳에 잘 떨어져서. 와. 홀로 예쁘게 잘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들어갔어요. 이다연. 네. 와. 오. 자, 여기서 이런 세이브를 보여주는군요. 네, 이다연 선수도 생각진 않았는데 예. 약간 들어간 거를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까다로운 라이에서의 네. 아주 정확한 샷을 선보였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멋진 치핀 버디 보여준 이다연. 2연 더파로 올라서면서 전반으로 마쳤습니다. 자, 이미정도 오늘 첫 버디 찬스. 네. 네. 먼저 칩인 버디를 했는데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네요. 왼발이 낮은 곳에서 샷이고요. 그래도 런 계산까지 잘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네. 전반보다는 후반이 조금 더
플레이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요. 아,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1라운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유현주 선수 이번 판 놓쳤어요. 나무놀이 네 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버디 한두 개 정도는 더 오늘 만들어내고 또 내일 조금 버디를 더 잡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